어떤 특징주들 또 관심주들 올라왔는지 계속해서 또 살펴봐야겠죠. 오늘 첫 번째 코너부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 공장이고요.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장에서 상승 흐름 아무래도 기관과 외국인이 현선물 시장에 조금씩 들어와 주는 분위기여서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장 괜찮겠죠? 일단 뭐 역시 지수를 다시 견인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좀 들어와 줘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의 강한 유입이 강하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외국인들의 유입이 지수의 하방 경직을 더 공고히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환율이 일단은 지금 1,13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다소 불안한 모습들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역시 외국인들은 환율의 움직이기보다는 전반적인 분위기라든지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에 더 반영하고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승하던 환율 오늘장에서는 조금 또 빠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환율까지 체크해 보시고요. 자, 각 경제 채널의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데일리 TV부터 보겠습니다. 에이티넘 인베스트, 깨끗한 나라, 삼표 시멘트, 동국제강, 솔루엠, 웹젠, 위지트까지 선정했고요. 한국경제TV는 포스코, 현대위아, 실리콘웍스, LG디스플레이, 삼표 시멘트, 키움증권, 솔루스 첨단 소재까지 선정을 했네요. 자, 매일경제TV입니다. 알체라, 시젠, 성우테크론, 포스코, 현대비엔지스틸, 한온시스템까지 올라왔고요. MTN은 깨끗한 나라, 포스코강판, 현대차, 현대위아, 웹젠, 하이브, 다산 넥트웍스까지 담았습니다. 네, 종목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볼까요? 예, 첫 번째 종목은 하이브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 제가 이데일리 TV에서 몇 차례 좀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데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거침이 없죠. 어제 이제 조정을 좀 살짝 받았다가 오늘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BTS의 선전 그 빌보드 차트에서 4주 연속 1위에 이제 기염을 토하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뭐 이러한 뉴스들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온라인 공연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정부에서 거리두기 제한을 완화하는 그런 발표가 있었죠. 현재 5천 명 이하에 대해서는 공연이 이제 할 수 있게 7월부터 공연을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면 온오프라인에서 다 일단은 공연 수익을 창출을 낼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하이브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엔터주들의 관심을 좀 불러 모으고 있다라는 점인데 최근에 수급들 보면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좀 매수를 하고 있죠. 기관과 개인이 매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이 끊임없이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 하이브에 대한 주가 움직임을 더욱더 공고히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간에 많이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만 현재 지금 영업이익의 개선 속도라든지 매출의 증가 기대감들을 반영하게 된다라면 주가는 한 차례 더 레벨업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하이브 같은 경우 또 그런 소식이 있죠. 방탄소년단의 버터 신곡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죠. 네, 이게 빌보드에서 4주 연속 또 1위 소식이 나왔더라고요. 예. BTS 곡 중에서 최장 기간이라고 하네요. 예. 예, 정말 신곡 대단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하이브 내용 들어봤고요. 4.5% 강세 32만 2천 원대 흐름인데 다른 엔터주들 흐름도 같이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다른 엔터주들도 뭐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BTS처럼 그게 괄목할 만한 독보적인 어떤 존재가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다른 엔터주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전반적인 공연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온오프라인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수치라고 본다라면 최근에 가장 주가 움직임이 견조했던 건 SM이죠. 그렇죠. 근데 오늘도 상승폭들이 상당히 견조한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 추가적으로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SM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왔지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볼 수도 있다. 긍정적인 그렇습니다. 의견이신가요? 뭐 우리가 올라왔다라는 자체에 대해서 너무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올라온 부분들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열려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상승 탄력은 계속해서 남아있다라는 평가셨고요. YG 엔터테인먼트,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오늘 약보합권인데 SM은 또 2% 넘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네요.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엔터주까지 또 얘기를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시젠인데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는 종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젠 같은 경우 어제 강했죠. 근데 오늘 다시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델타 바이러스라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오히려 어제는 여행주들이 빠지고 오늘은
그와 반대되는 역할로 유형주들이 올라가고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 확인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이 새삼스러운 뉴스라기보다는 우리가 같이 이제 동반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하나의 이제 그 단면이 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진단키트라는 것도 계속해서 좀 사용이 되겠죠. 코로나에 저도 이제 백신을 맞았긴 했습니다만 코로나19 뭐 백신 효과라는 게 일정 기간 지나면 다시 한번 또 맞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진단키트에 대한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너무 과도한 기대를 갖는다라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코로나19 백신이라든지 진단키트와 관련 수익이 올해 작년에 두드러지는 수익이 되는지만 내년부터는 이만한 수익을 창출해내기가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따라서 일시적인 그 어떤 그 수익성을 가지고 주가가 꾸준히 올라가기에는 조금 쉽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초기에는 이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오르긴 했었습니다만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라는 게 이제는 그와 같은 효과가 다시 나타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시장은 냉정하게 바라보는 거죠. 그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진단키트가 쓰이니까 다시 주가가 올라가지 않겠는가라고 바라보는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이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늘어나야지 일시적으로 한번 늘어났다 다시 줄어들고 또 한번 늘어났다 줄어들고 이런 식의 반복이 된다라면 이거는 주가에 있어서는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진단키트 관련주에 있어서는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조금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제장에서도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진단키트 관련주 오랜만에 뭐 시젠, 엑세스바이오, 휴마스, 랩지노비스까지 모두 좀 급등하는 흐름을 나타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뭐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작년에 비해 해서 아웃퍼핑할 그렇죠. 수 있는 거는 조금 적을 수 있다.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걸로 네.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키트 관련주 시즌에 대한 얘기 들어봤고요. 오늘장 3%대 좀 빠지는 흐름이네요. 자,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종목 3% 오르고 있는 현대차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가 과연 계속해서 갈 수 있겠는가? 이런 의구심들을 자아내시는 분들이 분명 존재하죠. 예. 자동차 같은 경우 주봉상으로 본다라면 올 초 가격대를 계속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동차는 두 가지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글로벌 판매량이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 또 한편에서는 그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판매량이 급감했기 때문에 수익성이 좀 떨어질 것이다. 뭐 이런 시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후자는 그렇게 걱정할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동차가 지금 현재 생산 부족에 들어간 것은 뭐 공이 다 마찬가지 사실이고 이런 것들은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자동차만의 전체적인 문제다. 하지만 대기하겠다라는 물량도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자동차라는 재화가 갖고 있는 특성상 기다리겠다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어떤 변동 요소이지 현대자동차의 주가를 훼손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미국 등 글로벌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조금 고무적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중국 시장에 있어서도 제네시스 시리즈가 이제 열리기 때문에 예. 그러한 것들의 중국 시장에 있어서 소비자를 어떻게 과연 많이 끌어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관건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현재 지금 사전 계약 단계에서는 호평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네시스 시리즈가 중국에서 판매량을 좀 늘려나가기 시작한다라면 현재 지금 구간은 저평가 국면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주가가 20만 원대 초반에서 한 단계 더 레벨업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완성차 쪽도 그렇습니다만 또 이 로봇 관련해서도 미래 사업에도 좀 관심이 굉장히 그렇죠?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은 좀 시간을 좀 두고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미래차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제 그 실험실 단계에서의 네. 모습들이지 이게 현실성으로 들어오기 자율주행차만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상당히 거부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말은 쉽게 하죠. 자율주행차가 이제 시대가 도래할 것이야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내가 과연 자율주행차를 탈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은 또 이제 다른 별도의 문제가 그렇죠. 되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결국 로봇이라는 것도 결국 미래의 산업들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입니다만 그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일상생활 깊숙이 들어올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 갭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밸류를 미리 땡겨올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현대차의 주가에 다 선반영됐다고 보기는 쉽지 않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일단 그런 것들의 재료들이
차곡차곡 어느 정도 이제 리스업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런 것들이 현대차의 주가를 끌어올 만한 그런 요소로서 자리매김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너무 시간적 거리감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좀 구체적인 윤곽들이 드러날 때 조금 더 주가에 반영될 수 있다. 하지만 상승 모멘텀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의견을 들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3%대 강세입니다. 오늘 흐름 좋고요. 24만 원대 흐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차까지 세 가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하고 계속해서 연결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그런데 그래도 우리 시장 선방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많더라고요. 아시아 증시에 비해서는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좀 우리의 흐름 미국 시장하고 지켜봤을 때 좀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내 시장은 일단은 하단은 막혀있다. 그러니까 하단이 지지가 확실히 되고 있다. 지금 3200선과 1000선에 대한 하단은 지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상방이 열려있냐라고 보면 상방도 그렇게 크게 열려있지는 않다. 예.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결국 이 얘기인즉슨 기간 조정을 좀 끌 가능성이 높다. 가격에 대한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에 대한 것들 이러한 빌미가 현재 지금 시장에 있어서 모든 호황제들이 반영돼 있다. 기업의 실적들이 좋아지고 있고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라는 것 안 측면, 부정적인 측면은 미국의 테이퍼링이 생각보다 빨라질 수 있다라는 것들,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가 우리가 내년도에 벌써 금리 인상의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은 이미 그런 것에 대한 내성은 길러져 있다.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은 하락에 대한 어떤 우려보다는 상승 쪽에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섹터들이 얼마만큼 빠르게 순환하면서 돌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오히려 전략적으로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오히려 저점 매수 관점에서 시장을 접근하시는 게 양호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으로 지수를 바라볼 수는 있지만 내 계좌 안에 들어갈 종목들은 철저히 좀 바닥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네요. 새로 매수하실 수 있으시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서로 물려있다 하더라도 그 종목들의 특별한 이상이 없다라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결국 순환매 장세가 돌아오니까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미국 시장 쪽을 또 잘 얘기를 해주시니까 마지막으로 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또 여러 가지 특징주들의 이슈 체크까지 도와드려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